한산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처음 가는 게 군대 간다고 리포체랑 뭐야 청풍이 같이 환송해서 셋이서 그때 늘 걸어 다니던 때라 대장정 하듯이 압구정부터 쭉 걸어서 봉은사까지 걸었던 제일 추운 날 이 길을 나는 그때 이 길을 모르고 리포체가 아닌가 따라 그 길이 이 길인 거예요?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그 길이? 네, 이 길로 제일 추운 날 샘소나이트가 나오고 그때는 이쪽 지리를 몰라서 리포체가 지리 잘 아니까 따라 셋이 왔어. 나중에 학당 열고 그때 좋은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혼자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길로. 그때 좋았는데 하고 이 길에 대한 인상이 되게 추울 때 걸어서 안 좋을 것도 한데 셋이 걷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당 열고 학당 잘 안 될 때 이 길을 많이 걸었어요. 걸어서 봉은사에서 한참 앉아 있다가 코엑스에서 좀 놀다가 오고 이 길만 간 게 아니고 나중에는 코엑스에서 타워팰리스 쪽으로 또 그쪽도 가고 이 길 좋죠. 시원하고 바람 불고 좋네요. 강남을 정토화하려고 정신승리 올라와 연불로 정신승리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대표님 걸을 때 아미타불하면서 걷는 법 설명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걸을 때요?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셔도 되죠. 속으로 그냥 또박또박만 하면 돼요. 이게 말로 할 필요 없고 속으로 집중해가지고 나무 아미 타불 이렇게 하나하나 해도 되고요. 나무 아미 타불 그거 집념하느라고 딴 생각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근데 저기 다른데 연불한 거랑 다르게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해야 돼요. 우리는 몰라 괜찮아 해서 내면의 현존을 느끼면서 나무 아미 타불을 해야지 안 그러면 효과가 없죠. 다른 부수적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연불선처럼 뭐 이름만 대충 외도 정토 간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깨어서 해야 돼요. 몰입해서 해야 돼요. 나무 아미 타불 할 때 정신으로 깨어서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다는 기분으로 해야 돼요. 한번 하고 딱 연달아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하고 좀 깨어있고 한번 하고 또 깨어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하고 깨어있는지 확인하고 한번 하고 또 깨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바로 극락이고 정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내면에서 상라과정이 참나가 원래 극락이라서 참나가 영원하고 걱정이 없고 순수한 나의 의식만 있는 자리니까 참나랑 접속하면서 아미타불을 해야 진짜 연불이죠. 참나 만나는 거는 법신 연불. 그러니까 몰라만 하면 바로 법신 연불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보신 연불. 아미타불의 그런 영적인 개체적 존재인 아미타불에 우리가 접속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즐겁게 하시면 돼요.
친구들은 염불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옴몰라 괜찮아 한번 하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아니면 간간이 옴몰라 괜찮아 해주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옴몰라 괜찮아는 겁신 염불, 바로 참나 만나는 염불이고요. 아미타불의 참나를 바로 만나는, 나무 아미타불은 개체적 존재인 아미타불을 만나는 고신 염불. 둘 다 하시는 게 좋죠. 그래, 그러면 이제 염불하다 견성하고, 견성해서 염불하고, 염불하다 견성하고, 견성해서 또 공덕 쌓고, 자유자재로 할게요. 일석삼조네. 일석삼조 아니면 안 하죠. 정토까지 챙기고, 정토 챙기고, 견성하고, 공덕 쌓고. 건강도 해야죠. 그렇죠. 건강에 이제 보살도까지. 나무 아미타불 하나로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몰라만 해도 되지만, 겁신염불만 해도 되지만, 생각관리도 잘하는 게 중생의 삶에선 중요하니까. 내세에 대한 걱정도, 죽음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커요. 정토로 죽음에 대한 걱정도 좀 내려놓고, 나무 아미타불한테 좀 맡기고, 인격적인 친교도 하고, 겁신도 만나고, 두루 하는 데는 몰라 하면서 염불하는 게 짱이죠. 보면 소리 내는데 몰입을 해요. 우린 깨어나야 되는데 현존을 느껴야 되니까 최소한 소리가 방해 안 되게. 근데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 항상 잘해야 된다 하면 한번 자빠지면 완전 무너져요. 그런 식으로.